뷰티 콘서트에 선보였던 저의 자작곡 체크메이트. 체크메이트. 뭐 일본 버전도 있었어요. 이거는 일본 버전 킬로미터 퀸 비스 온 더 플로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You know Never never stop 나나나나나나 sexy lady 뭐 이러면서 이때는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이때 저는 공연장에 있었다. 아, 세 개 다 있었다고? 와, 조금씩 차이점이 있었던 거 알아요? 말 못하는구나. 에에에, 걸렸어. 옛날은 저도 알아요. 네. 근데 팬라이트가 좀 달랐고요. 네. 오프닝은 좀 다르게 있었고 막 그랬던 건데 이때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었어요. 네. 키스 퍼포먼스 때문에. 네.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. 지금 그 여자분은 사실 그때 제 댄서,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 댄서의 여자친구분이셨기 때문에 네,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네. 다 이유가 있죠. 저도 이렇게 다 보면서 네. 그래, 그때 너희도 어렸어. 뭐만 하려고 그냥 안 돼! 그래놓고 나중에 야화 나왔을 때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되게 시간이 되게 시간 없었어가지고 진짜 골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아는 형이랑 또 작업을 해서 되게 시스템이 되게 열악한 시스템에서 만들었던 곡이에요. 그래서 안무까지도 약간 그때 당시에 박진영 선배님의 허니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. 하품하고 있는데 체크메이트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? 네. 근데 체크메이트는 언젠간 제가 다시 리메이크로 좀 멋있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스포일러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네, 노미네이트된 새 무대 중 어떤 후보가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? 체크메이트! 체크메이트 또?